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대체 헤링본 인스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요 스타일이 헤링본 스타일이거든요.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? 타일은 12 by 24인치가 되겠습니다. 헤링본 타일은 지그자그 이렇게 일반 레귤러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. 아마 일반 레귤러 작업하는 것보다 아마 3배 4배는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전부 다 45도로 컷을 해야 돼서 시간적인 것도 오래 걸리고 인스톨비도 훨씬 비쌉니다.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초이스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왜? 단가가 비싸니까. 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작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. 여기는 마스터 베스입니다. 마스터 베스. 지금 여기를 방금 깔았기 때문에 밟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이 샤워 부스가 되겠습니다. 아마 내일부터 와가지고는 우물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 일은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친구가 일을 하는데 잠깐 구경 삼아서 왔습니다. 영상도 하나 찍을게요 해서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K1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